2022년 일본 공중파 니온 테레비가 밴드 엑스제팬의 드러머 요시키와 손잡고 진행했던 세계 진출을 목표로 하는 보이그룹 오디션 방송 요시키 슈퍼스타 프로젝트 X로 결성된 13인조 보이그룹 XY의 새 멤버로 구자니스 사무소 아이돌 그룹 뉴스의 멤버였던 태고시 유야가 합류하는 것이 결정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고시 유야는 2003년 일본 메이저 남자 아이돌 시장을 독점했었던 자니스 사무소의 9인조 그룹 뉴스로 데뷔했었으며, 그룹 멤버들이 사건 사고로 탈퇴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그룹 멤버로 남아 2012년 4인조가 되었을 때까지도 활동하다가 2020년 코로나 자숙 기간에 음주 파티를 벌인 사실과 고 아베 전 총리 부인 아베 아키의 여사가 코로나 때 개최한 모임에 참석한 사진이 유출되며 그룹 탈퇴 후 회사를 나왔고 그후쭉 솔로 활동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나오자마자 쓴 폭로 자서전을 통해 그간 벌여온 각종 스캔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한편, K-POP은 국책이다. 내가 속했던 뉴스가 영어 공부하고 다국적 멤버로 활동했으면 BTS 전에 우리 자니스가 빌보드 갔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요시키 슈퍼스타 프로젝트 X로 결성된 보이그룹 XY는 요시키가 음악 프로듀싱을 맡은 팀으로 5인조 록밴드와 8인조 댄스 그룹이 각자 활동을 하거나 합동 무대를 서는 식의 하이브리드 활동을 하는 팀입니다. 작업 속도가 빠르지 않은 것으로 유명한 요시키가 프로듀싱을 주도하다 보니 2023년 6월 30일 데뷔 디지털 싱글과 2024년 6월에 밴드 멤버만 참여한 디지털 싱글, 댄스 멤버만 참여한 디지털 싱글 등세 번의 활동이 전부였었습니다. 태고시 유야는 뉴스에서 메인 보컬 포지션으로 멤버 마스다 타카이사와 태고마스라는 보컬 그룹 유닛 활동도 했었으며, 일본의 인기 예능 이태큐의 고정 멤버로 활약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도 매우 높은 연예인이었었습니다. 이번에 태고시 유야라는 새 멤버를 맞이하는 큰 변화를 맞아 관심몰이에는 성공한 XY는 이달 29일 방송되는 유시키 슈퍼스타 프로젝트 X 시즌2를 통해 태고시의 합류 과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멤버들은 갑작스러운 멤버 합류로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연장자가 97년생, 최연소 멤버가 2005년생인 그룹의 87년생의 멤버가 새로 합류하게 됐고, 요시키는 이번 합류에 대해 세계에서 활약하는 슈퍼스타가 되기 위한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